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밤을 산에서 이렇게 주워 오면은 일단 물에다 담굽니다. 물에다 담그는 거는 깨끗하게 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물에 담그면 이렇게 뜨는 게 있거든요. 이 뜨는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버리세요. 이 안에 벌레, 애벌레가 있고 다 어딘가가 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버린 다음에 물살이 너무 세네.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떠는 게 있어요. 이 뜨는 거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버리세요. 가라앉는 것만 보관을 해야 1년 내내 보관이 잘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멀쩡한 밤까지 또 이렇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또 물을 잠갔습니다.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뜨는 건 다 버리세요. 이렇게 가라앉는 것만 밀폐, 이제 이거를 이제 소고리에 물기를 쫙 빼가지고요. 물기 하나도 없이 물기를 좀 말리세요. 말려가지고 밀폐 용기에다가 밤 한 켠, 신문지 한 켠, 또 밥 한 켠, 신문지 한 켠. 그렇게 켜켜이 나긋나게 넣어가지고 김치냉장고 1도에 딱 보관하세요. 뭐 삶고 소금물 넣고 이런 거 하면 맛이 변해요. 맛 안 변하게 하려면은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밤농사 지금 10년째 짓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밤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올해도 밤농사 40일 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또 지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먹으니까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선별 작업만 잘 해도 거의 50%는 보관 성공입니다. 예. 한 10분 정도 담가 놨더니 뜰 건 뜨고 가라앉는 건 가라앉습니다. 딱 가라앉는 것만 물기 싹 빼가지고 보관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충 벌레 먹었다고 벌레 먹은 것만 골라내가지고 보관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멀쩡한 데 안에 또 벌레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떴습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굉장히 깨끗하고 멀쩡한데 안에는 벌레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라앉는 것만 보관하셔도 여러분 1년 동안 밤을 보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알밤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1차로 물에서 1차 선별 과정을 거쳤으면은 소코리에 이렇게 물기를 제거합니다. 까실까실하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가지고요. 이제 밀폐 용기로 들어갈 겁니다. 햇빛이 좋은 날은 이게 물기가 금방 마르거든요. 물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보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까실까실하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1차 선별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햇빛에 건조시켰습니다. 네. 밑에 용기에다가 밑에 신문지를 깔고요. 까실까실하게 말린 거를 신문지를 또 한 켓 깝니다. 또 신문지 깔고. 또 신문지를 깔고. 김치냉장고에 1도 정도, 얼어도 맛이 없거든요. 1도 정도 딱 해놓으면 1년 내내 놔도 변함이 없습니다. 맛도 변함이 없고 전혀 곰팡이 같은 것도 안 끼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어놓습니다. 냉장고는 뭐 누구나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 보관이 1년 동안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